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배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평창군 페이스북 이벤트와 평창군 블로그 이벤트 실시를 통해 SNS 홍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평창 군정 방송, 축제와 행사 일정, 교육 안내, 평창 가볼 만한 곳, 평창군 특산물과 관련된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SNS와 친구를 맺으면 선물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해피7배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탄면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내고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가족을 중심으로 총 동문회와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가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미탄 초등학교는 이번 활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탄면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내고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가족을 중심으로 총 동문회와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가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미탄 초등학교는 이번 활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탄 초중학교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해서 교육가족 그리고 미탄 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총 동문회 그리고 미탄면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인재 육성 지원 및 작은 학교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미탄 초등학교와 미탄 중학교 학생들은 가장 먼저 민물고기 생태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와본 곳이지만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방문하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는데요. 신기한 물고기를 보며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르는 것을 묻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재미있고 엄마가 몰랐던 걸 가르쳐줘서 고맙고 물고기들을 많이 보아서 재밌었어요.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오는 거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타는 거나 보는 게 좋아요. 이번 활동은 부모님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지역을 둘러보는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새삼스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늘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줘서 재미있고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곳 민물고기 동강의 민물고기 생태를 제가 또 해설하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와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나라의 보배이자 미탄면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내 고장에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미탄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미탄은 자연 환경이 매우 뛰어난 작지만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라도 우리 고장을 사랑해 주시는 또 기억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합니다. 미탄면은 내고장 체험 행사를 계기로 면민 모두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본 미탄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둘러본 민물고기 생태관 그리고 미탄면의 모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텐데요. 사랑하는 내 고장에서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피7배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차별성을 부각시킨 광고로 해피7배 농특산물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전 국민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평창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더욱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알려 전국 최고의 고랭지 배추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이번 광고는 TV방송과 SNS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터미널, 강남 오피스 건물 등 수도권 주요 144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배추를 비롯한 주요 농특산물의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피7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며
평창 배추가 소비자가 찾는 전국 최고의 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활 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평창군은 2016년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 퇴출에 나섭니다. 정비 계획을 보면 기존 공무원 모니터단 외에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접속해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를 검색해 접수를 하면 군은 앱에 등록된 불법 유동 광고물 사진과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신속히 철거에 나서며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 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선정돼 봉평면 덕거예술인촌을 주민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덕거예술인촌은 지난 2004년 구 덕거초교 폐교장을 예술인촌으로 꾸며 2012년까지 연극과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왔으나 2013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 군비 등 모두 5억 3,400만 원을 들여 덕거예술인촌에 주민 자율공간과 다목적홀, 공연장 등을 갖춘 생활문화활동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과 주민 문화 참여와 교류 행사, 문화 강좌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의 문화의식 수준과 주민 기대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화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군민화 평창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5일까지 평창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과 관광객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나 행사에 직접 찾아다니며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설문 내용은 군민화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인지도와 올림픽 개최 이후 생활의 변화 정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주민 참여 의견, 평창군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 등 모두 2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평창군이 2016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합니다. 따스한 5월, 우리 함께 떠나요 평창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평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신이 생각하는 평창의 봄 최고 관광지를 찾아 개인 SNS에 공유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공유한 SNS 주소와 관광지를 선정한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구글 플러스 등 개인 SNS를 보유한 인터넷 사용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매일 발표됩니다. 당첨자에게는 대관령 하늘목장 입장권, 허브나라 허브차, 용평 리조트 숙박권, 컨싱턴 플로라 호텔 식사권, 캠핑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지난 주말 평창군 대하리에서는 제10회 곤드레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고랭지에서 재배된 맛있는 산나물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관광객들은 신선한 산나물 맛에 놀라고 아름다운 평창군의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대하리에는 다양한 산나물 재배지로 알려진 산채 으뜸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곤드레 축제를 열어 마을을 알리고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5월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제10회 곤드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 10여 년 전에 곤드레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소한 작물이라서 판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홍보를 위해서, 곤드레 홍보를 위해 가지고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곤드레 축제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매년 천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성공적인 소규모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해발 700m에서 자란 무궁의 산나물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평창이 또 앞으로 올림픽, 예? 동계올림픽에 그 한몫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오늘 막 이렇게 기분이 들떴어요. 현장에는 축제의 주인공 곤드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곤드레 밥부터 곤드레 무침, 곤드레 부치기 등 맛있는 음식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행사장에서는 곤드레를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더욱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골 지역의 한적한 곳에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또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곤드레 나물을 이용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 생으로도 한번 먹어봤는데 향긋하고 연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떡도 주셔서 시식으로 먹어봤는데 향긋하고 아주 너무 살살 녹고 맛있는데요. 곤드레 축제에는 맛있는 산나물 외에도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매치기와 산나물 따기 체험, 그리고 맨손으로 송어 접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신나는 놀이가 인기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다음 송어 체험도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어 체험이 아이들이 못 잡아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망하지 않게 한 마리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아리에는 평창의 명산으로 꼽히는 거실갑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축제로서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요. 저희 마을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감당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과 군과 상의를 했어요. 군 단위로 축제를 한번 키워봤으면 싶어요. 인근 군에서는 군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군 단위 축제가 돼 있는데 저희는 마을 단위로 축제가 돼가지고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굉장히 규모를 좀 키우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고 싶어요. 평창군은 곤드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의 건강 축제, 힐링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산채 으뜸 마을 곤드레 축제. 향긋한 산나물은 물론이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전 국민은 물론 모든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해피 700 강설아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평창군 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하절기 대비 방역소독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평창문화원이 한국문화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6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군매나 평창문화시민운동의 실천 습관화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붐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두 달 동안 27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1,3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관광 특수를 지역 수입 창출과 연결시키기 위해 전통음식 개발 사업인 2018 평창 특선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